제가 그걸 그렇게 잘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요. 조니의 그 마음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원을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콜드플레이의 Sky Full of Stars라는 노래, 원래도 좀 좋아했던 노래인데 한글로 바꿔서 이렇게 약간 불렀는데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U2의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그 노래가 이렇게 쓰이게 될지도 몰랐고 옛날부터 좋아했던 노래인데 딱 맞던데요, 그 장면에. 목소리를 바꿔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까불지 마라 고슴도치. 훨씬 더 그 감정도 더 커야 하고 도전한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생 생명의 연인으로 모실게요. 리액션이라고 해야 되죠. 막 춤을 막 추면서 이런 거를 다 해줘야 되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계속 내는 그 그렁그렁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그렇게 잘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요. 계속 원래 동물 성대모사는 좀 합니다, 제가. 정말 그냥 감개무량하다라는 말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다가올지는 몰랐잖아요. 첫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울컥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극중에 클레이의 정말 15년 만에 무대에서는 감정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친구잖아요. 아, 이 친구가 결국 포기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의 뭔가를 이뤄내려고 계속 그 하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건 맞는데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니의 그 마음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는 사실 제가 학창시절부터 너무 흠모해 왔던 밴드고 모르는 노래가 없을 정도로 팬인데 보노가 맡았던 역할을 제가 한다고 하니까 뿌듯했고요. 영광스럽기도 했고 좋은 코멘트도 해주시고 해서 살다 보니 이런 연결성이 또 생기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되게 기뻤습니다. 오디션을 봤잖아요, 저는 보노한테. 제 생애 최초의 오디션. 저희가 코로나 바로 직전에 새 앨범을 발표를 했었는데 활동을 못했어요. 2022년에 정규 앨범을 발표를 하고 싶은 또 욕심이 또 생겼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창작을 다시 한번 불태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음악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기다리고 있는 팬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열심히 작업을 해서 새로운 노래 나중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what it's like to connect with an audience. To make something beautiful happen. Something that brings everyone together and lifts them up. Just imagine an audience 20 times bigger than we've ever had before. It's okay. Your songs will carry you.